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뭐 저한테 DM도 보내주셔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리액션 비디오를 원래도 찍으려고 했었어요. 바로 마맨 영모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멍고 스웩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이게 반응이 뜨거워요. 이것도 어떤 영화 OST 같은 거의 수록곡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피처링의 저넘? 이 비디오도 알다시피 모우지가 예전에도 보여줬었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국인 몽골에 대한 어떤 자부심, 프라이드, 몽골인으로서의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제가 또 한번 모우지의 뮤직비디오와 음악을 듣고 멋있다 라고 한 점은, 뭔가 국가관을 앞세우고 그 국가의 어떤 전통적인 사운드를 힙합으로 재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촌스럽게 재해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모우지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모르겠습니다. 몽골인 당사자분들께서는 이런 바이브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은 제가 듣기에는 촌스러운 사운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요즘 모우지의 기량이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몽골힙합에서 굉장히 핫한 래퍼라고 저는 인식되어지는데, 여러분들 특히 몽골 구독자분들도 그 얘기에 동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 반응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만 보면 모우지가 굉장히 핫한 래퍼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저는 봤거든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 모우지의 몽고 스웩입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목소리) 국가관이 있고 전통적인 사운드를 어떻게 요즘 힙합에 녹일 수가 있을까? 참 어려운 숙제인데 그걸 해내요. 근데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모우지의 도판 랩 스타일에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모우지의 랩 스타일은 대중성을 띌 만한 랩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다시 해석을 하면은 힙합의 어떤 오리지널러티에 가깝고 좀 힙합 코어 팬들한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랩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스케일이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한국의 전통음악으로 힙합을 해석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뭔가 멋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네. 아, 이건 진짜 정말 모지의 탁월한 능력이다. 저는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다른 어떤 문화적인 체험? 약간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몽골 힙합 아티스트만큼이나 몽골인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뮤직비디오나 가사에 잘 표현하는 래퍼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저는 잘 못 봤는데 몽골 래퍼들이 유독 강한 것 같아요. 저 뭐 전통 의상인지 모르겠지만 퍼 자켓 같은 것도 왜 딱 퍼프 데디의 그 즐겨 입었던 퍼 자켓 느낌으로 딱 입고 랩을 뱉으니까 뭔가 전통 의상인데도 현대적인 느낌도 나면서 뭔가 퍼프 데디 같은 느낌도 나면서 멋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 저게 순록인가요? 와,
비디오가 스케일이 크다니까. 야. 뭐 국가적인 정체성, 힙합의 어떤 멋 이런 것들 다 잡는 게 쉽지가 않은데 멋있다. 전통음악과 힙합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래도 힙합이 어느 정도 밑바탕에 깔려있고 힙합의 오리지널러티가 기반으로 뭔가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멋있는 트랙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거를 성공시킨 사례들을 한국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국가적인 정체성, 뭐 전통악기가 들어가 있고 이런 뮤직비디오 볼 때마다 하는 말인데 한국에는 왜 이런 트랙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멋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왜 좀 실패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였어요. 그래도 중심은 힙합이다. 힙합의 오리지널리티가 어느 정도는 꽉 잡고 있어야 본연의 멋이 난다 라는 거거든요. 늘 이런 사례를 얘기할 때 유일하게 한국 전통음악과 힙합을 섞었을 때 멋이 나는 트랙은 GD의 닐리리아가 저는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트랙만큼이나 어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멋을 보여주는 힙합 트랙은 잘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모우지는 여러 편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물론 몽골 전통문화, 몽골의 어떤 전통악기, 어떤 뭐 전통 의복 이런 것들을 뮤직비디오에 녹이지만 내가 몽골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뭔가 자부심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그 밑바탕에는 힙합에 있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움직임들이 있었으니까 그 트랙이 전혀 촌스럽지 않고 멋있게 들린다는 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선하고 멋있는 시도를 꽤나 곧잘 성공해내는 모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놀랐고 무엇보다도 모지는 뮤직비디오 연출하는 능력이 정말 좀 감각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 뮤직비디오도 모지가 연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되어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저는 모지의 어떤 터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멋있어요. 음악과 어떤 카메라 무빙이 적절히 조화되면서 뭔가 임팩트 있는 느낌들 비주얼적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캐치하는 느낌이 든다 라는 겁니다. 예, 사실 제가 몽골힙합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좀 음악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 래퍼는 제가 최근까지도 봤을 때 모우지가 거의 유일한 것 같고 그래서 폼이 좋고 뭔가 점점 핫해지고 있는 더 뜨거워지고 있는 래퍼가 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멋있는 움직임이에요. 모지의 지금 행보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